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. 레코딩 타임! 네, 지난 시간에 또 마토씨의 기가 막힌 연주로 우리 톱마스터 프로로도 젠트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무시무시한 기타가 온 것 같은데 네, 어떻게 맞습니다. 된 건가요? 기타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? 요 기타는 똑같이 스커베스에서 나온 기타고요. 네. 랩터 7 7연 모델입니다. 네. 스펙이 좀 달라서 아마 네. 많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뭐 비교해 보면은 이런 느낌이네요. 네. 네. 전체적으로 일단 광 자체가 없는 기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. 목재의 질감이 훨씬 더 잘 느껴지고요. 이것도 역시 정마토 주문 제작인가요? 요거는 제 인생 첫 스커베슨인데요. 스커베슨에서 제작하고 있던 재고를 제가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거라서 제가 커스텀한 스펙은 사실상 픽업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게 기타계 약간 포데라 같은 느낌이에요. 맞아요. 그 포데라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나죠. 나무도 맞아요. 많이 네네네. 고급 목재 많이 쓰고 좋습니다. 오늘은 7연이다 보니까 좀 더 묵직한 연주가 예상이 되고요. 오늘은 마토 씨의 자작곡으로 아직까지 이름이 안 지어진 프로기 원이라는 가제로 명명이 된 곡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지난 시간과 조금 다른 톤의 베리에이션으로 작업을 해주실 거라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요건 이제 뭐 말로 설명을 하자면은 지난 시간과 어떤 포인트에서 좀 다른 톤이 될까요? 일단은 메탈 사운드가 기반이긴 한데요. 들어보시면 딱 아실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요. 좀 더 감성적인 느낌. 템포가 느리고요. 대신에 좀 더 박자적으로는 꼬여 있는 게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프로기 원이라는 가제를 지었습니다. 좋습니다. 감성 좋습니다. 네. 감성 젠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감젠 MR부터 들어볼게요. MR입니다. 네. 리듬이 물리고 물려가서 꼬여서 들렸다가 만나서 들렸다가 막 이런 느낌들이 그러네요. 다채롭게 잘 가네요. 요거는 베이스가 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요건 찍은 겁니다. 네 그러네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얹어가지고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어떤 톤일지 미리 한번 맨땅에다 들어보겠습니다.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. 지금 시그널 체인은 노이즈 게이트에 808 부스트 돼 있고요. EVH5150 앰프 시뮬을 사용하였고 똑같이 캐빈에 블렌딩이 되어 있고요. 하나는 57 SM57 마이킹이 되어 있고 하나는 다이나믹 RE20 마이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Q 이런 정도로 심플한 시그널 체인으로 구성을 했고 톤은 이런 느낌입니다. 멋있습니다. 역시나 조금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젠트에 어울리는 그런 리프 톤 한번 들어볼게요. 네 바로 녹음하겠습니다. 네. 나는 벌써 가제가 몇 개 떠올랐어요. 아 저도 제목 떠올랐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떠올랐어요. 야 기가 막히네요 이것도. 네 그다음 더블링 하겠습니다. 네.
나오는 거야. 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리듬이 계속 네. 물리고 물려서 그렇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뭐 머릿속에 딱 틀이 정확하게 없으면 아무리 메트로놈 듣고 나가 네. 가도 그냥 뭐 잠깐 딴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아, 거예요. 그렇죠. 메트로놈이 네. 방해돼 오히려. 어. 그 시작 봤죠. 그러니까 원, 투, 쓰리, 포, 으땅 이렇게 들어가. 첫 방을 안 치더라고. 그래서 쫙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빡 이러고 혼나 있는데 아니더라고. 빡 네.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. 징글징글합니다. 그 다음에는 네 이번 톤은 좀 공간감이 있는 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두 가지 오. 톤을 더 녹음을 할 건데요. 이번에는 네. 펜더 앰프 헤드에 맞습니다. 옥스 캐빈에서 쓰셨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이 느낌적으로 뭐 크런치한 톤, 웻하면서 크런치한 톤 두 개를 이제 더 얹으려고 하는데 리드라인에서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칠 거고요.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앰비언스 톤을 칠 겁니다. 좀 다양하네요. 좋습니다. 좋네요. 들려드리면은 일단 리드 톤은 오 네, 오히려 너무 하이게인이 아닌 이런 정도의 느낌에서는 톤마스터의 또 질감이 아주 잘 표현이 맞습니다.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앰비언스로 올릴 거는 이런 느낌. 아, 이거 좋다. 네. 기대가 됩니다. 좋습니다. 나 지금 이거 아. 듣고 내가 생각한 가제가 또 바뀌었어. 아 근데 내가,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한 그 가제 느낌이 아니었어. 근데 좀 이따가 되게 신박하죠. 그러면 제가 생각한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었다 뭐 이거를 시간대별로 나열을 해드릴게요. 와 이게, 근데 진짜 이게 아르페지오가 너무 멋있네요. 이게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곡이 되는 그러니까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야. 그 우리가 폴리피아 네. 거 들으면서 그 항상 네네. 그 아르페지오에 좀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. 네. 역시 괜히 폴리피아를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와 기가 막힌 아르페지오였습니다. 간단하게 펀치 하나만 하겠습니다. 네.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? 와.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역경에 몰아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. 와, 처음 아이디어는 요거였거든요. 그 처음 거에 아르페지오는 치면서 리프는 16분의 음표 뒤에 들어가는 게 이거를 와. 먼저 만들어놓고 이렇게 꼬는 걸 나중에 생각을 했다. 그렇습니다. 처음에 이거를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진짜 그냥 뭐 영상을 보고 있었나 드라마를 보고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. 코드 진행을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다가 이런 라인 괜찮겠다 하는데 머릿속으로 딱 떠오른 거죠. 이거 젠트랑 엮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야, 그러네요. 이게 사실 아르페지오만 들어보면 메탈에 쓸 아르페지오는 아니니까요. 네. 뭔가 되게 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녹음 순대로 이제 순서대로 네. 보면 사실 이거부터 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.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와 그러네요. 이 아이디어에서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 나중에 갔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. 감성 오히려. 젠트라는 게 딱 와닿았습니다. 네. 아 네, 멋있습니다. 그 다음은 앰비언트 톤인가요? 앰비언트 톤입니다. 저는 이거 듣고 또 제목이 바뀌었어요. 근데 또 바꿔. 마지막 하나 남았죠 이제? 네. 아니요. 리드 끝났나요? 네, 끝났습니다. 아, 끝났어요? 아, 그러면 저는 이걸로 지금 최종이 된 것 같은데 네. 알겠습니다. 제목이 몇몇 개가 형 생각한 게 뭐였어요? 저는 두 가지 두 가지 떠올랐어요.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리프 딱 들었을 때는 리프가 짜짜짜짜짜 이거 하잖아요. 여기서 네. 제가
야 이거는 이걸 유니진으로라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래서 베이스와 기타가 딱 맞춰갖고 쯔쯔짜 다 함께 차차차를 떠올렸고. 네. 네. 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자가 얘랑 얘랑 진짜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데 나중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그 합이 딱 보이잖아요. 그래서 박자는 정해진 박자 신경 쓰지 말고 네 박자대로 가라라는 의미에서 내 박자. 어. 내 박자. 내 박자. 되게 한국적으로 인생은 내 박자. 떠올랐구나. 다 함께 차차차.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네. 은총 씨 네. 의견 어떤가요? 저는 첫 리프만 들었을 때는 이 기타가 저음에서 우는 게 뭔가 프로토스 목소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오퍼레이션 레스큐 프로토스. 그러니까 뭐 프로토스를 구출하러 가는 뭔가 이 다크템플러 하나 고립됐는데 아. 구출하러 가는 장면이 떠올랐고 거기서 아. 막 혼자서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근데 아. 그런데 갑자기 아르페지오가 딱 나오니까 어? 내가 생각한 거 너무 분위기가 달라진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요까지 딱 중반까지 듣는데 불주먹 에이스가 떠올랐습니다. 아 불주먹 에이스. 근데 그 불주먹 에이스의 그 정상 전투에서 마지막에 아 그렇죠. 그 되게 좀 슬픈 네. 그게 떠올랐다가 이 앰비언트 딱 나오는 순간 또 약간 비슷한 결인데 이게 저는 그래서 최종인데 이타치. 우치야 이타치. 아 이타치요. 이타치의 네. 삶이 좀 다 녹아들어 있는. 아... 이 만화경 사루나를 쓰면서 네. 그 사스케를 지켜야 했던. 아찔하네요.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해서 우치야 이타치로 원피스를 갔다가 마지막에 나루토로 끝내는. 야. 이 달밤에 이 보름달 밑에서 이 전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야 이게 그러네요. 그 지금 뭐 블리치는 안 나왔지만. 어쨌든 저거잖아요.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니까 원나블이네요. 그러네. 원나블. 네. 그런 저는 의미에서 서른도 송대관. 네. 아 좋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줬지만 하나도 채택될 거라는 생각 전혀 들지 않고요. 채택은 절대 안 되겠죠. 네. 그럼 사운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예, 대강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진짜 대단하네요. 정말 감탄만 나오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었습니다. 정말 헛웃음이 나고. 네. 대단합니다.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실 마토 씨랑 그 리뷰를 같이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주를 보고 이 레코딩을 보느라고 정작 우리가 뭔 기타로 어떤 사운드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나중에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결국에는 톤마스터 프로로 젠트 해보기였어요. 그죠. 네. 그래서 이 톤이 여기에 좀 지난 시간에 썼던 아주 묵직한 리프 위주의 그런 장르에서부터 오늘 이렇게 감성 젠트까지 아주 다채롭게 잘 묻어 날 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디테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. 이 톤마스터 프로를 구매를 그러니까 구매를 생각하시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이거였을 텐데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안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내가 완전 이런 쪽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쿼드가 나을 수도 있어요. 나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톤마스터 프로를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어떤 빈티지적인 성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톤마스터 프로를 사실 생각한단 말이에요. 그쪽에 대한 니드가 아예 없는 사람은 그 쿼드 코어텍스를 이미 갔거나 아니면은 톤마스터는 생각도 안 하고 쿼드만 애초에 구매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실 건데 여기에 이미
구매를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그런 빈티지 톤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톤마스터 프로를 고려하셨을 건데,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게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오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토 씨가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네. 톤마스터 프로로 이 사운드 메이킹을 맨 땅에서부터 만드신 건가요? 맨 땅에서부터. 맨 땅에서부터. 네.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? 일단은 하루 이틀 앰프를 한번 둘러보고 이런저런 메이킹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네. 대충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쓸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이제 골라다가 이거 만드는데 총 그러면 네 개의 톤을 오늘 보여드린 거니까요. 만드는데 뭐 한 두세 시간? 두세 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. 좋네요. 그러니까 네. 여러분들이 이제 투어 하나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감 잡으시고 네. 그다음에 내가 원하면은 아무것도 없는, 우리는 보통 그리고 프리셋에서부터 조금씩 수정하는 식으로 하지 맨 땅에서 만드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아예 맨 땅에서 만든다고 해도 내가 어느 정도의 숙련자라면은 이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은총 씨가 생각하실 때는 이런 톤마스터 프로의 지금 젠트 질감 어떠셨나요? 되게 좋았고요. 뭐 일단 그 코드코어 텍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계속 비교가 되니까. 그렇죠. 네. 그 이게 장단점이 보입니다. 서로 이게 확실한 거는 그 이제 코드코어 텍스가 가볍고 작잖아요. 네. 그래서 휴대하기가 좋은 반면에 뭐 마토 씨도 많이 써봐서 알겠지만 밟을 때 약간 맞습니다. 좀 네. 삑사리가 나요. 잘 나요. 정말 잘 그래서 나요. 이제 라이브 시에 밑에 네 칸밖에 좀 안 쓰게 되는 네. 그러니까 사실 여덟 개를 쓸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밑에 네 개만 하고 그 다음 뱅크로 넘겨버리는 맞습니다. 식으로 네. 운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톤마스터 프로가 굉장히 좀 널찍널찍하다. 그리고 그 톤마스터 프로의 장점이 이 뱅크마다 이제 LED가 있어서 이제 네이밍된 것들이 잘 보이니까 뭐 네.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고, 그리고 질감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그 정말 그 저기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 되는 악기라고 봐요.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듭니다. 코드코어 텍스가 과연 초심자한테 그 다루기 편한 악기일지 톤마스터가 다루기 편한 악기지로 봤을 때는 톤마스터는 직접적인 이미지 파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초심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왜냐면 나 그 이펙터 이렇게 생긴 거 모양은 아는데 그게 드라이브 페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 봐서는 초심자까지 아우르기에는 톤마스터가 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. 네, 좋은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U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쨌든 최신 모델이 가장 좋죠. 가장 많이 피드백도 반영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최근에 나온 게 아무래도 UI에서는 조금 더 은총 씨가 말씀하신 부분들 더 만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초심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을 하실 때 아는 브랜드와 아는 모델들이 그 맞아요. 저작권 보이죠. 걱정 없이 네. 바로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딴 데처럼 그냥 뭔가 그 뭐 약간 알 것 같은 느낌의 막 약자 막 다른 말로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좋아요. 초심자부터 그리고 빈티지 톤에서부터 젠트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톤마스터 프로, 오늘 그 빈칸 채우기 마토 씨와 함께 달려봤고요. 역시나 정마토의 물론 손맛이 너무 중요했습니다. 여기다 맨 땅에다가 뭐 오디원 하나 갖다 줬어도 이걸 못 쳤을 그죠? 거냐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손맛을 빼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그만큼 의미가 있는 네, 그런 사운드였다라는 생각을 너무 좋네요. 하면서 오늘 여기 톤마스터 프로 젠트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우리가 뭔가 이게 그 톤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마토 씨 불러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그럼요. 하겠습니다. 네, 젠틀한 남자 정마토였고요.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거 곡 제목 정해지면 꼭 알려주세요. 네, 다음 게 차차차. 다음 게 차차차. 이타치. 아까 하나 뭐였죠? 이타치랑 그리고 저거 에이스, 불주먹 에이스. 불주먹 에이스. 그거랑 프로토스. 그리고 제가 하나 한 건 네 박자. 네 박자. 이 박자다. 네. 그 중에서 긍정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요 약속을 마무리로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.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레코딩 타임!